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방송의 시사 교양국장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위반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제작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PD수첩의 방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황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검증을 받겠다고 제의했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는 없다는 고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문화방송은 이 문제가 PD수첩의 의혹 제기로 시작되었으니만큼 이쯤에서 PD수첩의 취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황우석 교수를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올려놓은 지난 5월 사이언스 논문. 그것은 한국 과학계가 거둔 쾌거이자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포를 그 환자의 세포와 직접 시험관 내에서 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모두 면역이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난치병 환자들의 체세포로 만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점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환자에게 직접 적용이 어려웠고 242개 난자로 한 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바꾸시구나 했죠.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한 환자율의 줄기세포. 그것은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구원에 비치자 한국 경제를 책임질 차세대 동력으로 평가되었다. 신화가 된 황우석의 환자율의 줄기세포. 그런데 지난 6월 PD수첩 앞으로 온 한 연구원의 제보는 그 진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번 사이언스지에 대한 사실에 양심이 허락지 않아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신념 하나로 이렇게 편지를 띄우니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연락 부탁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있으면서 그 황 교수님의 그 과거를 다 아는데 황 교수님은 지금이라도 과거를 묻고 새로 시작하면 참 좋았는데 덮어 돌려보다 했어요. 2004년 6월 끝나고 황 교수님도 이걸로 기해서 사이언티스트로 재정립을 하고 그 정도만 해도 꽤 페임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존경받으시고 그냥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2005년 5월 달에 이거는 뭐 이거 도저히 이거는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걸 사실을 아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제보자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 황 교수 연구팀의 핵심 멤버였다. 그는 누구보다 황 교수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밤잠을 못 자며 매달렸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그런데 그는 2004년 논문 발표 이후 황 교수 연구팀에서 나왔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나온 이유는 황 교수님 설득을 못 시켰으니까 내가 나와야. 두 번째는 mRNA 스템셀이 실용화 될 수가 없어요. 톰슨이라고 1998년도에 최초로 휴먼 스템셀, mRNA 스템셀을 추출한 그 사람도 세라피틱 펄프스라는 그 뭐 치료 목적으로는 절대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이. 또 특히 암이 안 생겨야 돼요. 역분화를 한다고 얘기해도 줄기세포가. 역분화에다가 정분화까지 막 그 안에서 저끼리 막 찢어먹고 하는데 그게 암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핵을 제거하고 황 교수 연구팀에 있었던 또 다른 제보자. 그녀는 이 제보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떤 정기적인 방송이 나갔을 경우에 어떤 한 교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런 말들이 대중들한테는 아마 과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막 제시를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황 교수님이 지금은 굉장히 세력이 크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두려운 마음이 좀 드시나요? 있죠. 황무석 교수님께서 그렇게 대담하게 그렇게 그 거짓을 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황 교수님의 그 2004년 2월 논문만으로는 그걸 정제화시키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논문은 어떻게든 뭐 최소법 회기식을 해서 복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완전 배제가 됐다고 할 수 없는 논문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으로는 남녀노소 다 필요한 의료시장에 그 뭐 한 번 뭐 한 200개 정도 추하해서 하나 정도 한다는 그 이피션시는 너무 낮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죠. 그게 없으면 황 교수가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그 압박감을 한 번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거짓말을 친 거죠. 10년을. 저 2005년 5월 달에 나온 정도에 그게 되려면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10년은 있어요. 제보자들은 이번 황 교수의 연구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핵심 연구원들이었고 제작진은 이들의 진정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제보를 기초로 PD수첩 제작진은 6개월여에 걸쳐 황 교수의 줄기세포에 대한 진실을 추적해 나갔다. 그런데 제작진이 취재 중 만난 한 연구원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다. 논문에 나온 줄기세포 사진을 부풀렸다는 연구원의 증언. 스테인라인 2개, 3개를 주고 11개로 이렇게 스테이닝 내라는 것을 누가 시킵니까? 황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증언에 이어 드러난 줄기세포의 실체. 논문에 나와 있는 줄기세포의 유전자와 실제 황 교수가 내준 줄기세포의 유전자는 달랐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제작진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보자들은 2005년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황 교수 연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제보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황 교수로부터 특별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어 단순히 개인 감정으로 거짓 제보를 할 인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많은 고민 끝에 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260억 원 들어갔고 앞으로도 수백억 원이 지원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해보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을 전제하지 않은 채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제작진은 25명이나 되는 논문의 저자들부터 만나봤습니다. 이번 황 교수 논문의 저자는 자그마치 25명. 제작진은 먼저 그들을 만나 이번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2005년 5월 그 황무석 교수의 그 네, 여기 페이퍼. 네. 거기서는 어떤 일을 좀 맡으신 건가요? 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고요. 그거는 황 교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2005년 거에 대해서 물으시면 그렇고 2004년 거에 대해서도 물으셔도 제가 할 말이 없고. 또 다른 공저자인 한양대 교수를 찾아가 보았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기여가 있으셔서 2005년 논문에 이름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번에 사이언스에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했지만 젊은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네.
뭐 한번 같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간 것이. 아. 이번 논문 나간 뭐 복지에 관련돼서는 아마 의대 선생님들이 크게 컨트리뷰션 안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일이 복지하는 거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상당수의 저자들이 이번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미국 국립보건원부터 제작진은 논문에 황 교수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2저자 노성일 씨를 찾아가 직접적으로 줄기세포를 보았는지 물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논문 올해 발표된 그 11개 환자 유래 줄기세포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11개 줄기세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보신 적은, 적은 없습니다. 논문의 제2 저자조차 줄기세포를 보지 못했다. 제작진은 난감했다. 연구의 그 진척 상황을 황 교수의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미국의 세튼 교수. 그러면 줄기세포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I don't really remember. You must understand that when I come to Korea, I leave my brain somewhere over the Pacific Ocean because it is 12 hours difference. I can't tell you if I saw 8 out of the 11 or all 11 or even all 12 because I recall seeing the original one from the first paper. 세튼 교수 또한 2004년 논문에 나온 첫 번째 줄기세포만 확실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사이언스는 온라인을 통한 정정 자료를 통해 이번 논문과 관련해 세튼 연구팀은 실험 결과를 분석해 논문 작성을 도와주는 등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줄기세포 연구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25년 전통의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논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로 유명하다. 황 교수 측도 사이언스에서 수차례 걸쳐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고 공언해왔다. 줄기세포의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논문을 실었던 사이언스지가 황 교수의 연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이언스의 본인은 황 교수 논문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이언스에서는 황 교수 논문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을까? The peer reviewers read the evidence very carefully and obviously agreed that Dr. Wang had done it right. Is it by just paper or you just get the real cell? Do our peer reviewers receive cultures of the cells? No, of course not. They receive all other kinds of evidence that's obtained with them, but it would be no use for them to see the cells themselves. Okay, so the peer reviewer just get a document like data. Right? Yes. Very. 사이언스에서도 줄기세포를 가지고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단지 연구자가 데이터를 보내오면 그것을 토대로 심사를 할 따름이었다. 황 교수팀이 만든 줄기세포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먼저 국제 승인기관에 줄기세포가 기탁되어야 한다. 국제 공인 기탁 기관인 한국세포주은행. 수십조의 부가 수익을 장담했던 황 교수. 그가 특허 출원을 했다면 이곳에 줄기세포를 기탁하지 않았을까? 셀 라인화가 됐다면은 보통은 정상 세포 같은 경우는 열 번 정도 분열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죽어요. 보관이 돼 있죠. 지난해 황 교수팀이 개발한 1번 줄기세포 역시 이곳에 기탁이 돼 있었다. 논문 내기 전에 보통은 특허 출원을 특허를 우리한테 기탁을 하시고
우리가 드린 그 기탁증을 가지고 특허증에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죠. 그때는 뭐 국내 세포도 없었고 그런데. 논문 발표 후 6개월 내에 기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2004년 줄기세포의 경우도 논문 발표 전인 1월에 기탁을 했다. 그렇다면 이번 11개 줄기세포는 기탁이 되었을까? 하고 있죠. 올해 그 11개 개발된 거는 여기 그 기탁을 언제쯤? 글쎄요. 그쪽 황 선생님 팀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니까. 글쎄요. 저희한테 아직 기탁을 안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 결과 2005년 줄기세포는 논문이 발표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탁이 되지 않고 있다. 25명이나 되는 논문 저자 중 절반 이상이 뚜렷한 역할이 없이 저자로 실렸고 그중 일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이언스는 보통 6개월 이상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한 달 반 만에 검증을 끝냈습니다. 더구나 제작진은 줄기세포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작진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누군가는 줄기세포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환자율의 줄기세포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만든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환자의 유전자와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같아야 한다. 그래야만 맞춤형 줄기세포로서 환자에게 이식을 할 수가 있다. 논문에도 환자의 유전자와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증명한 연구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꺼낸 저 주경희 학생의 세포를 황 교수는 여러 차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전자 검증을 받았다고 했다. 저희 뭐가 되겠습니까? 복제가 되겠지. 지금 보시듯이 DNA 검사나 또 임프린트 지진을 통해 가지고 저것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100% 퍼펙트한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것을 알아냈죠. 저것이 아닐 가능성을 국가수에다가 의뢰를 해봤더니 160억 조분지 1이랍니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말이죠. 황 교수가 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검증 사실을 확인해봤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한 게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연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쪽에 우리 직원하고 황 선생 팀에 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황 교수 연구팀의 윤현수 교수는 서울 소재 국과수가 아닌 다른 곳에 맡겼다고 했다. 인비보 테라토마하고 네. 국과수연구소에 박사님이십니다. 저 2년 후배인데. 예. 그러면 박사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저 박사가 어디에서 일하냐면 국과수연구소 분위원이 저쪽 전남 장성에 있어요. 네, 거기도 크게 있죠. 네, 그래서 장성에 내려가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국제적 학술지에 실릴 중요한 데이터인데도 황 교수는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까운 서울이 아닌 전남 장성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증을 했다는 연구원은 과연 환자의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직접 분석한 것일까? 보시긴 보셨어요? 똑같으니까요. 되셨어요? 그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를 직접 누르는 건? 안 봤어요. 환자율의 줄기세포임을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는 실제 환자의 DNA와 줄기세포의 DNA를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에서 직접 빼내 검사한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DNA 두 개를 가지고 검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는 논문에 나온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반드시 실제 줄기세포에서 뽑은 유전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검사는 초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인간 개체 복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짓으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다. 결과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담당한 사람은 줄기세포를 보지 못했고 자신이 분석한 DNA가 줄기세포와 환자의 체세포에서 뽑아낸 DNA인지 아니면 다른 시료에서 추출한 DNA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환자 일행이 맞춤형 줄기세포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환자에게 언젠가 이 세포를 주입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인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면역학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면역 담당 T세포는 HLA 유전자에 의해 작용한다. 세포나 장기를 이식할 때 이 HLA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HLA 유전자가 같아야 면역성이 일치해 이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환자율의 줄기세포의 경우 환자의 HLA 유전자와 줄기세포의 HLA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이런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난치병 치료에 한 발 다가섰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그렇다면 이 검사를 담당한 사람은 환자의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모두 받아 검사하지 않았을까? 평생에서 되게 거대해. 여러 개 세포가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포랑 구별은 쉽게 되는데 저희한테 그 샘플이 올 때는 이걸 다 쪼개서 와요. 그렇게 쪼개서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 면역 적합성 검사를 담당한 사람은 줄기세포체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취재 결과 면역 적합성 검사를 담당한 연구자도 직접 줄기세포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줄기세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증을 줄기세포가 아닌 것으로 했다는 것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줄기세포로만 해야 하는 검증은 없는 것일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신경세포, 장기세포 등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줄기세포가 여러 세포 조직으로 분화하는지를 실험해야만 줄기세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증을 테라토마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 테라토마 검증에서는 반드시 줄기세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테라토마 검증을 한 연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면역성이 없는 쥐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생체 내에서 줄기세포 분화가 이루어져 양성 종양이 발생한다. 이 종양을 해부했을 때 줄기세포가 신경세포, 근육세포 등 여러 조직으로 분화된 것이 관찰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배아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다. 이 생체 실험은 먼저 줄기세포를 면역성이 없는 쥐의 고환에 주입한다. 그런 다음 12주 정도가 지나면 쥐에 주입한 줄기세포가 분화를 거듭해 양성 종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쥐를 해부해 종양을 잘라낸다. 이게 그 이제 슬라이드처럼 된 건가요? 예,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그럼 이 촛농 같은 게 이게 파라핀이에요? 예, 이게 파라핀이에요. 이 종양을 절단해 파라핀 처리를 한 후 그 단면을 촬영해 보면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 조직으로 분화되었는지 관찰할 수 있다. 면역이 없는 쥐한테 주면 그 생쥐 안에서 줄기세포가 자라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그 이게 진짜 줄기세포다. 이걸 보여드리는 기술이 바로 테라토마를 보여드리는 기술입니다. 논문에 보면 테라토마를 통해 분화 능력이 확인된 줄기세포가 2번부터 8번까지 7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 3, 4번 줄기세포의 경우 테라토마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강 교수하고 나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테라토마는 다 만들어졌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다 검증을 했더라고요. 그게 제 답입니다. 그러면 그 11개의 그 테라토마를 다 그 만드셨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정확하게 그 퍼블리시 할 때는 정확하게 그 현재 그 7개 라인에서 테라토마를 했고 그 이후에 나머지 거를 다 검증을 했고 이번 논문에 테라토마 생체 실험 담당자로 이름 적힌 서울대 의대 병리학 교수를 찾아가 보았다. 황석 교수 논문에 보면 이거는 고래에 이걸 하시는가요? 그런 테라토마 관심이? 작년이죠. 작년? 네. 그러니까 작년 그 2004년 2월에 처음 그 휴먼셀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올해 그 5월 그 11명의 체세포 환자는 이거는 누가 테라토마 검증을 했을까요? 저는 뭐 저기 그런데 논문과는 달리 지난 1월까지 미즈메디 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던 윤현수 한양대 교수가 테라토마는 자신이 맡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그 이 2005년 논문에서 테라토마를 요거를 담당하셨던 분은 누군가요? 테라토마요? 예. 제가 찔렀어요. 아, 기르셨어요? 제가 쥐에다 찔렀어요. 아, 쥐에다가요? 네. 그러면 그 11개 다 전체 테라토마 검증을 다 이제 고고를 하신 거네요? 네. 윤현수 교수가 테라토마 실험을 했던 미즈메디 병원으로 찾아가 확인해 보았다. 그럼 여기서 한 거는 몇 개나 돼요? 테라토마 줄기세포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실제로 한 거는? 세 개라는 게? 그 한 개 라인을 세 개로 이렇게 주입한 게? 아니, 세 개 라인을 가지고? 윤 교수와 함께 테라토마 실험을 했다는 연구원은 11개가 아닌 3개만을 검증했다고 했다가 잠시 후 다시 말을 바꿨다. 2005년 거 지금 2005년 거 테라토마를 하신 거죠? 2004년 거 테라토마를 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3개라는 게 그 두 개요? 실험 노트를 확인해 본 결과 미즈메디 실험실에서는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두 번에 걸쳐 줄기세포를 쥐에 주사한 것으로 돼 있었다. 2005년 4월에 최종적으로 2번, 3번 라인의 테라토마를 병리학실에 맡겼다. 방법이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예대 강성근 교수는 테라토마의 일부가 스위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테라토마. 예, 그때 미즈메디 선생님이 저희 쪽에 와서 한 거죠. 와서 한 경우도 있고 미즈메디에 한 거. 그런데 와서 했다면은 저희 실험실. 아, 실험 서울대 스위드에도 그런 실험실이 따로 있어요? 동문실 따로 있죠. 그것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문실은 개방.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개방하면 거기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갖고 그 동문실 그 배리어는 웬만하면 개방을 안 해요.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을 찾아가 실제 그곳에서 테라토마 실험을 위해 스키드 마우스를 키웠는지 알아보았다. 그럼 여기 SCID 마우스는 따로 여기 있습니까? 네. SCID 마우스는 없고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뭐 스키드 마우스 가지고 실험하거나 없어요, 그런 거. 여기는 없어요. 스키드 마우스라는 거는 내가 제가 지금 봐도 저도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그걸 안 봤어요. 실험실 관리실장은 스키드 마우스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는 따로 이제 뭐 강성근 교수님이나 이병천 교수님이나 황우석 교수님이 스키드 마우스 가지고 여기서 실험한 거는 없는 건가요?
공개 되나? 아, 스키드 마우스가 일단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실무실에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실험을 한 적이 없네요. 황석 교수님 팀이 그 스키드 마우스 가지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스키드 마우스 실험한 적 없습니다. 수의대에서 했다는 강성근 교수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 황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다. 황 교수는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한 채 녹취로만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두 개는 아마 미즈메디 병원에서 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의 일부가 그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했던 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대학에서 해가지고 아마 저 김대웅 교수가 그걸 다 섹션 해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황 교수는 테라토마 실험을 미즈메디에서 두 개 하고 나머지 다섯 개를 생명과학연구원과 수의대 김대영 교수가 했다고 증언했다. 황 교수가 언급한 수의대 김대영 교수는 과연 테라토마 실험을 했을까? 2004년도에 사이언스 나온 논문은 저랑 최현주 박사랑 같이 한 거고 2005년도 논문은 제가 안 했어요. 그거는 거기 다른 분이 했어요. 2005년도 거는 이제 테라토마 예. 관련해서는 관여하신 예. 거고요. 2005년 그 5월 그 환자 체세포를 아 그건 제가 관여를 안 했다니까요. 아, 예. 그래요? 다시 제작진은 생명과학연구원의 최양규 교수를 만나 확인해 보았다. 예. A가 그런 건가? 그 2005년 올해 그 논문 거기에도 테라토마에 참여하신 건가요? 그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2005년 거에는 참여 안 하시고 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하셨는지. 아, 올해 거... 는 안 했어요. 제가 참여 안 했어요. 두 사람 모두 테라토마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황 교수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말씀 봐, 저 강 박사. 우리 지금 스키도 어디서 길러요? 우리 지금... 아, 저기 가본문. 클래스만. 클래스만. 저희 예전 실험실. 예. 처음엔 동물실을 얘기했다가 다시 수의대 앞 가건물에서 했다고 말을 바꾼 강 교수. 테라토마 실험은 면역성이 없는 쥐를 이용한다. 시설 좋은 무균실을 놔두고 가건물에서 실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그곳은 개를 연구하는 팀이 사용 중인 곳이다. 취재 이후 황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사이언스에 정정 요청을 했다. 분화에 성공한 줄기세포의 숫자를 7개에서 3개로 줄인 것이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3개도 확실치 않다. 미즈메디에서 했다는 2번, 3번 외에 논문에는 4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사진이 하나 더 실려 있다. 이 4번 테라토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것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 황 교수는 PD수첩에 테라토마 검증을 마친 완전한 줄기세포가 7개라고 했다가 PD수첩 인터뷰 이후 사이언스와의 협의를 거쳐 3개라고 논문을 수정했습니다. 4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작진이 확인한 것은 2번과 3번 2개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머지 한 개의 테라토마는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미즈메디 병원에서 테라토마 검증을 했고 논문에 나온 사진을 직접 찍은 연구원은 미국에 있습니다. 제작진은 그를 만나기 위해 미국 피츠버그로 갔습니다. 테라토마 2번, 3번 사진을 찍은 연구원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파견 중이었다. 제작진은 연구원에게 PD 수첩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취재원 목적이 황 교수 논문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김 선생님한테 좀 제가 좀 네. 상의를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희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황석 선생님만 다쳤으면 좋겠어요. 다친 분이
이렇게 황우석 선생님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피해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미국에 오셨고 또 앞길이 창창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 그 연구 결과가 거짓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교수님하고 직접 얘기하실 때 저는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고 제작진의 질문에 김 연구원은 무척 당혹스러워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금 녹음하세요?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예. 이거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심으로, 이건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같은 동년배로서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그럴 일은 아니다. 이거는 황석 박사님은 필요한 진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 예. 황 교수님하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네. 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할 거고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황 교수님으로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다치는 걸 원하잖아요. 다른 걸 보시면 돼요. 어디서 김 연구원은 제작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데 대해 상당히 불안해했다. 그는 제작진으로부터 신원 보장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했다. 이상이 미국에 있는 김 연구원을 만나 제작진이 인터뷰를 하기 전 나눴던 말들입니다. YTN이나 이를 인용한 많은 보도와는 달리 황 교수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제작진이 소속된 시사교양국의 책임자로서 취재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제작진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이 이후 고백한 내용은 줄기세포 논문의 진실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비록 윤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 증언이 있었다면 이를 알려드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 연구원의 증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김 연구원에게 테라토마 사진을 찍은 사실부터 확인했다. 테라토마 할 때 뭘 받으셨는지 말씀드린 대로 뼈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뼈를 저희가 풀렸고 그다음에 돌로 인젝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 3번 라인은 정확하게 인젝션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로 사진을 저희가 만들었고 2번, 3번 외에 4번은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일단 사진은 제가 많이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찍은 것은 2번, 3번 라인의 테라토마 사진이고 이것을 가지고 황 교수가 4번 테라토마 사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 11개 줄기세포의 사진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사진 역시 자신이 부풀렸다는 것. 받은 게 그러면 총 4개입니까? 2개입니까? I'll always take credit. 세 개를 가지고 사진을 여러 개를 찍어서 예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일 라인 두 개를 주고 11개로 이렇게 스테이닝을 해라는 것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강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강성준 교수나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강 교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과 3번 줄기세포를 가지고 11개 줄기세포 사진을 만들었다는 김 연구원의 고백. 그때는 이것이 그 마음의 부담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셨습니까? 황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11개를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를 주고 11개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느낌이 부담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부담이 되셨어요? 해선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나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 거였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너무 엄청난 조작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거나 그런지는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그렇게 아직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그런 말조차 솔직히 힘든 일이 하시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김 연구원은 자신이 했던 말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증언이라며 제작진에게 털어놓은 모든 내용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도 PD 수첩이 결정적인 미국에 가서 직접 김 연구원을 인터뷰하고 온 YTN은 아예 결정적인 증언 자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최근 김모 연구원의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논문상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생명공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줄기세포 사진 중복. 이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논문 부속서에 실린 황 교수의 줄기세포 사진을 분석해본 결과 서로 다른 줄기세포를 찍었다고 보고된 사진들 중 다섯 쌍이 사실은 동일한 줄기세포 사진이라는 것이다. 해외 언론은 이 사진 중복 문제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사이언스는 이 사진은 부속서를 내는 과정에서 황 교수가 아닌 세튼 교수가 실수로 제공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중복 이상의 문제가 있다. 같은 사진을 상하로 늘리거나 부분 편집하는 것은 실수에 의한 오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었다. 그런데 12월 10일,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사진 조작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논란이 되었던 다섯 쌍 외에 두 쌍의 줄기세포 사진이 또 같다는 것. 이로써 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인 줄기세포는 총 9개에 이른다. 12번의 경우 논문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두세 개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11개 줄기세포 사진을 만들었다는 김 연구원의 증언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김 연구원은 제작진에게 2번, 3번 줄기세포를 가지고 11개 줄기세포 사진을 만들었고 테라토마 4번의 사진도 2번, 3번으로 만든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연구원은
두 개의 줄기세포는 보았다는 말입니다. 과연 김 연구원이 본 두 개의 줄기세포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만든 복제 줄기세포일까? 제작진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 만든 수정란 줄기세포가 있고 난자의 핵을 뺀 다음 정자 대신 체세포의 핵을 결합해 만든 체세포 핵이식 배아 줄기세포가 있다. 황 교수가 만들었다는 줄기세포는 바로 이 체세포 핵이식 배아 줄기세포이다. 그런데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전문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다고 한다. 수정란 줄기세포의 경우 이미 국내에도 40여 주 이상 만들어진 상태이다. NTA랑 IVF유래 줄기세포랑요.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가요? 줄기세포는 똑같죠. 그 배아 줄기세포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은 복제 배아 줄기세포든 인간 배아 줄기세포든 간에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추론을 이야기 드리면 황 교수님이 원래 미즈메디에 인여로 갖고 있던 11개의 체외 수정 배아줄기세포를 이대로 썩혀서는 안 되겠다 라고 설득을 해서 교수님 주도하에 이게 체세포 핵이식된 배아줄기세포로 갈바꿈을 한 거죠. 그렇다면 황 교수의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지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테라토마를 가지고도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알 수 있다는 것. 슬라이드에 세포 조직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테라토마 슬라이드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미즈메디 병원 취재 당시에 황 교수 논문에 테라토마 슬라이드가 아직 병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논문 줄기세포 2번 라인과 3번 라인을 테라토마 검증을 미즈메디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파라핀 처리된 그 슬라이드 테라토마 그것을 저희가 좀 얻어서 얻어볼 수 있겠습니까? 뭐 하면 나도 뭐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는 내가 다 인볼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내일 찾아가서 랩에서 뭐 2번, 3번 논문이 지금 말하는 이번 2003년 논문에 2번, 3번 셀 라인에 그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아마 요구하는 모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나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일단 주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나 미즈메디 병원에 남아있던 테라토마 슬라이드는 취재 이후 황 교수 측이 회수해 갔다고 한다. 황 교수는 제작진에게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테라토마 실험의 슬라이드를 예. 저희가 핑거프린팅을 해볼 수 있도록 예. 저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황 교수는 끝내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주지 않았다. 황 교수는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2번과 3번 테라토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후 이것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은 과연 2번과 3번 줄기세포가 진짜 환자유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맞는가 하는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개 줄기세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황 교수는 제작진이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 기꺼이 해명하겠다며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다. 올해 그 11개 그 만들어진 그 환자유래 줄기세포가 예. 그 배반포 단계에서 줄기세포로 예. 확립 이스태블리싱 된 거는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한 선생님, 다음부터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할게요. 이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할게요. 세계적인 연구 성과임에도 연구 책임자인 황 교수는 줄기세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제작진의 의혹에 대해 황 교수는 복제줄기 세포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일러주며 흔쾌히 검증을 약속했다. 만약 저것이 정말로 이것이 복제된 배아줄기 세포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여기 환자의 세포가 엄연히 있으니까 그 환자의 세포, 여기 복제된 그 배아줄기 세포,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만약 테라토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테라토마의 세포, 이 세 가지를 해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황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환자의 체세포에서 핵을 이식했으므로 줄기 세포와 환자의 체세포 그리고 테라토마 이 세 가지 유전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아 줄기 세포는 무한 증식이 가능하다. 일주일에 하나씩 배양 접시가 늘어나는 만큼 그중 하나를 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 일단 어차피 저 재료 채취할 때 그때는 카메라 가지고 예. 들어가서 그 재료 채취하는 거 이거 다 찍게 할 수 있거든요. 예. 모두 해보시고 그래도 뭐 의구심이 있으면 뭐 그것 가지고 방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다시 우리한테 그 의구심에 대한 걸로 질문하시든가. 5일 후 황 교수가 약속한 대로 제작진은 줄기세포를 인수하기 위해 수의대로 갔다. 그런데 황 교수는 자리에 없고 대신 나온 이병천, 강성근 교수는 사전 약속과는 달리 카메라부터 막았다. 아니 그 인수하는 과정을 아니 무균실은 저기 카메라는 못 들어가요. 카메라는 저 안에 허락할 적이 없어요. 촬영만이 아니라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검증할 줄기세포가 어떤 것인지조차 정해주지 않겠다는 것. 예점이라면 라인별로 하나를 주겠다는 거. 만약 주겠다는 줄기세포가 몇 번 줄기세포인지 특정해주지 않는다면 같은 줄기세포를 여러 개로 나눠줄 수도 있다. 예점이라도 정확하게 라벨을 몇 번 라인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환자의 체세포도 정확하게 몇 번 라인인지 찍어주시고 그거 외에는 사실상 줄기세포 인수가 좌절되면서 제작진은 난감했다. 다시 제작진은 황 교수팀 중 수의대가 아닌 의대 쪽의 연구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황 교수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번엔 인수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보안 약속 등 까다로운 절차 끝에 줄기세포와 환자의 체세포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이게 몇 번 라인인가요? 2번. 2번이요? 이건 몇 번이죠? 황 교수로부터 받은 줄기세포와 환자의 체세포 그리고 의대 측에서 받은 환자의 모근 세포에 대해 황 교수 측이 지정한 제3자 변호사와 황 교수 측의 화학자가 입회한 가운데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저희 변호사 한 분이 이제 그 쌍방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다섯 개의 줄기세포 배양하고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연구 그 검토 기관에다가 그걸 이제 같이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적인 그 무엇은 저희 사무실이 담보를 했고. 제작진이 받은 것은 줄기 세포와 환자의 체세포 다섯 쌍. 여기에 줄기 세포의 배양부인 바탕 영양 세포 다섯 점도 채취되었다. 각각의 세포는 네 개로 분리돼 하나는 변호사에게, 또 하나는 MBC 보관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 촉탁기관으로 한 해 평균 2천여 건 이상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는 아이디진과 서울대 법의학과, 이렇게 두 곳에 의뢰했다. 실험자의 편견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시류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논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진 결과 아이디진에서 2번 줄기세포와 4번 줄기세포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자의 체세포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대로부터 받은 환자의 모근 세포 5점이 있었고 그 5점의 경우 결과가 모두 나왔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제작진은 법의학자들에게 판독을 부탁했다.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들에게는 세포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고 황 교수가 준 줄기세포는 E로, 논문의 줄기세포는 N으로, 실제 환자의 체세포는 H로, 논문의 체세포는 D로 표시했다. Could you call me back in like 10 minutes? 뉴욕시 립대 생물 면역학 교수이자 법의학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존 제이 칼리지의 부학장인 로렌스 코빌린스키 박사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할까? And in the case of E2, there was a non-match for the individual N2. So that stem cell line came from some other source than the individual N2. E4 and N4, can you interpret that whether they match or not? Now, E4 has some data that we were able to recover from the printout of the equipment. And E4 and N4 do not match. So what little we do have in the way of information on stem cell line E4 would indicate that it does not derive from the individual N4. 법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황 교수가 준 줄기세포 2번과 논문의 줄기세포 2번은 일치하지 않으며 4번 줄기세포의 경우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는 불일치 판정을, 다른 한 명에게는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제작진은 황 교수가 준 줄기세포를 서울대와 아이디진 두 곳에 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아이디진에 의뢰한 것 중 2번 줄기세포만 확실히 나오고 4번은 일부가, 다른 것은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제작진이 보관 중이던 시료를 다시 한번 아이디진에 의뢰했지만 역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세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가 한 번 나온 2번 줄기세포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일까? Appears to have produced reliable results. The level of the peaks in the profile are above threshold level. They are in a good, reasonable range in which you can read the data and consider it reliable. 다시 말해, 2번 줄기세포는 명백히 논문의 줄기세포와 일치하지 않고 환자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제작진은 황 교수 팀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와 체세포 유전자 검사를 했다. 즉, 논문과 똑같이 16개 유전자 마커를 사용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 교수에게 받은 줄기세포는 논문의 줄기세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요 논란 중의 하나가 줄기세포는 배양 단계마다 DNA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의 DNA를 검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논리에 맞지 않다. 만약 배양 단계마다 DNA가 변한다면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자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 다음 논란이 된 문제가 세포 고정액 파라포름 알데하이드에 관한 것이다. 그 케미칼을 치면은 세포 자체 모양은 그대로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그 단백질을 또 특히 DNA, RNA 이런 뉴클레이크의 색상 같은 거는 전하기가 변할 수가 있어요. 제작기는 세포를 나누는 과정에서 파라포름 알데하이드 4%를 세포 고정액으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DNA에 영향을 주는가? 조직을 고정할 때 쓰는 거는 40% 정도를 쓰기 때문에 4% 파라포름 알데하이드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닐 뿐더러 저희가 그 샘플을 처리할 때 파라포름 알데하이드 들어있는 것 통째로 전부 다 이제 추출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포가 검사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검사기관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한다. 인위적인 오류라는 거는 그 사람의 DNA가 오염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검사를 한 당사자들의 유전자형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 결과 이상이 없었나요? 예예. 그래서 지금 그 양성, 음성 대조군들은 다 정상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유전자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3자 변호사 입회하에 제작진은 황 교수를 만났다. 황 교수는 난색을 표하며 검증기관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황 교수는 분석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DNA 지문 분석을 하는 전문가라면 황 교수팀이 준 세포에서 DNA를 못 뽑을 수가 없고 DNA가 안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황 교수는 DNA 검출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분석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황 교수의 말 맞다나 왜 그 많은 세포들의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까? 그건 시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각 시료의 양이 굉장히 적거나 또는 거기에 다른 화합물이 들어가서 단백질이 응고되거나 DNA가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검사해도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작진은 수의대에서 세포를 인수한 다음 황 교수 측의 과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세포 분리와 밀봉 작업까지 마쳤다. 2셀에서 2번. 밀봉 상태 그대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세포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제작진의 판단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작진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전자 분석 결과 논문과 일치되는 줄기세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황 교수는 재검을 요구했다. 황 교수는 제작진이 DNA 검사를 의뢰한 분석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며 재검을 요청했다. 그리고 재검은 지난번의 계약에 따라 일주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했고 재검기관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제작진에게 재검을 강력하게 요구한 황 교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작진도 기꺼이 재검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합의서에서 약속한 일주일이 넘도록 황 교수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고 이후 대리인을 통해 재검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다시 그걸 받아서 이번에는 그 PD수첩이 검증의 주체가 되지 말고 저희가 어차피 그 중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이 모르는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검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양쪽이 다 말하자면 수긍을 할 수 있겠지 않느냐 뭐 이런 결론을 그때 얻었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여튼 황 선생님이 하여튼 그 재검을 하시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제작진은 다시 한번 황 교수에게 줄기세포에 대한 제3기원의 재검증을 요청했지만 황 교수 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네, 뭐 사이언스에서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을 했고 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논문을 또 다시 비전문가가 또 제기한다는 그 면에서 과학자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 생명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황 교수 논문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은 환자율의 줄기세포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유전자 분석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 샘플이라도 여러 개의 샘플로 나눠서 각각 검사를 하면 DNA 피크의 위치는 같게 나오지만 높낮이는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샘플에 있는 세포 수가 다르고 DNA 추출 과정에서 DNA 분리 정도나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100번을 실험해도 100번 다 피크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독립된 샘플의 특성이다.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의 DNA 검사는 이와 같은 독립된 샘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2005년 논문에 나타난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유전자 분석 자료는 발생한 피크의 상대적인 높이가 거의 같고 일부는 피크의 모양까지 흡사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하나의 세포 샘플에서 한 번 DNA를 추출해서 두 번 반복해 검사했을 가능성을 의미하죠. 네. 서로 다른 세포 샘플에서 이렇게 유사한 핏 크기와 모양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11개에서 8, 9개가 유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황 교수님 논문에 DNA 지문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을 위해 서울대는 가칭 12월 12일 서울대가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연구에 대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사진 중복이나 DNA 지문 자료에 대한 의문에 대한 진상 파악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실험 노트와 데이터 등 자료 분석과 관련 연구원들의 인터뷰가 실시되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사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줄기세포 진위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DNA 지문 분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번 줄기세포 사진이 지난 10월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미즈메디 병원에 수정난 줄기세포 사진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발표한 주요 연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황 교수 논문의 줄기세포 사진을 만든 김모 연구원이었다. 이것은 황 교수 논문의 토대가 된 줄기세포의 출처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황 교수 논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PD수첩의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로 황우석 교수의 성과에 대해서 신뢰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드린 것은 사실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번 일이 과학자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에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치병 환자나 가족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취재 윤리를 위반한 점을 사과드리며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